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교재 545페이지. 페이지 545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 뭐가 나오죠? 광역 도시계획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광역 도시계획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서 광역 도시계획은 전번에 우리 그 옆 페이지에서 개념 정리 있었습니다. 용어 정리 있었죠? 광역 도시계획이란 광역 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 용어 정리 나왔던 건 기억하시고, 광역 계획권 장기 발전 방향 제시라는 게 심단어입니다. 두 번째, 그럼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그랬죠? 어디다가 그런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구역부터 지정한다. 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대상 구역을 뭐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그래서 먼저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합니다. 광역계획권이라는 걸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안에서 세 번째 뭐한다? 광역도시 계획이라는 걸 수립한다.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 광역도시계획 수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래? 이게 지정권자가 핵심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지정하냐? 바로 지정권자와 관련된 게 핵심입니다. 근데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지정권자가 둘로 나눠진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둘로 나눠서 봐야 된다는 것. 자, 첫 번째는 어디다 지정한답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겠답니다. 즉, 광역도시에서 수립하는데 하나의 시나 도가 아니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답니다. 여기서 또 시도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이게 문제죠. 시도. 자, 우리 시도라고 하는 건 뭐가 있었죠? 서울특별시, 우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이게 시도할 때 시예요. 그 다음에 도, 경기도, 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있죠. 제주도, 특도. 이걸 합쳐서 이게 도입니다. 따라서 이걸 합쳐서 시라고 부르고 이걸 합쳐서 도라고 합니다. 이걸 시도. 그럼 서울특별시가 하나의 시고, 인천광역시가 하나의 시고, 세종특별시가 하나의 시고, 도, 특별자치도, 이걸 각각 도라고 부르고, 둘 이상의 시도니까 적어도 서울특별시에서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울특별시 옆에 뭐겠죠? 경기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이렇게 합쳐서, 또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이렇게 될수 있죠.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이렇게 되잖아. 그게 둘 이상의 시도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이렇게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권을 지정한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디하고 어디하고 지정해볼까? 세 군데잖아. 여기가 서울특별시, 여기가 부천시, 인천광역시, 이렇게 세수로 돼 있죠. 그럼 서울특별시와 부천시와 인천광역시에 걸쳐서 장차 여기다 이런 제4경인 고속국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어디 어디 걸친다? 바로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부천시하고 인천광역시 이렇게 걸쳐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두는 거죠. 그럼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어디 걸쳐 있다?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부천시에 걸쳐 있으니까 지금 세 군데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때 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할 것이냐? 요 광역도시를 수립하기 위한 이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는 건 누가 지정하느냐? 요거는 최고대빵이 지정합니다. 그럼 우리 부동산권법에서 최고대빵을 누구라 부른다? 대통령이 아니고, 우리 부동산과 관련해서 최고대빵은 여기는 국토교토부장을 합니다. 그 국토교토부장을 줄여서 여기서 뭐라 하자? 국장. 그러면 국토교토부장은 자기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교토부장이 광역계획을 지정해준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 아니지, 또 있잖아. 어디 있죠? 요 밑에 보시면 뭐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러면 자, 인천하고 경기도 부천 바로 밑에 보면 뭐죠? 여기 보면 뭐 어디 있습니까? 일부 무슨 무슨 시, 무슨 무슨 시, 또는 무슨 무슨 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시, 시, 군, 이거는 어디에 걸쳐 있습니까? 이건 같은 경기도 내에 있는 겁니다. 경기도라고 되죠. 이건 묶어서 전체를 경기도라고 하고, 물론 부천시도 경기도에 속하지만 이 같은 도 내에 있는 시나 군에 이렇게 걸쳐서 광역계획을 지정해놓고, 요 안에다가 장차 이런 순환고속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장차 했으면 좋겠다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입니다. 그럼 이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구역, 무슨 시, 무슨 시, 무슨 군, 이걸 이렇게 광역으로 지정하는 거, 요거는 누가 지정할까? 이거는 도지사가 지정하자, 이 말입니다. 요거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 같은 도내에다 되지 않을까? 이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광역권을 지정할 때는 국토위원회 지정해놓고 같은 돈에다 지정하는 건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광역권 지정권자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같은 돈에다가 지정하는 건 이건 누가 지정한다? 그건 도지사가 지정한다. 그래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같은 돈에선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면 어디다 지정할래? 원래는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이상? 둘 이상의 관악에 걸쳐서 아까 관악의 얘기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이게 관악의 얘기니까 특광 여기는 어디죠? 시, 부천시 그러니까 세 군데 관악구요. 여기도 시, 시, 군 이것도 세 군데 관악구요. 이같이 둘 이상의 관악구역을 단일해서 원래는 지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꼭 자기 관악구역 전부만 이렇게 걸쳐야 될까? 아닙니다. 이거에 일부만 걸칠 수도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전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까지만 포함하자. 그래서 요 구까지만 일부만 걸치는 것도 가능하고 인천 쪽도 인천광역시 전부가 아니라 인천광역시 부평구라고만 지정하는 거나 또는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 있었죠. 바로 그 군까지만 이렇게 지정하는 거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전부가 아니라 일부인 구까지만 인천광역시 전부가 아니라 구나 군까지만 그 다음에 이거 연천군 하면 이 군에 다시 뭐였죠? 무슨 무슨 읍, 무슨 무슨 면 이것도 읍면으로 나눠져요. 그때 무슨 군에 읍이나 면까지만 일부만 포함시키는 거 그렇게 해서 광역권을 지정하는 게 가능하지 꼭 군 전체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일부에 걸쳐서도 지정할 수 있더라. 자기 관악구역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만 걸쳐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지정 대상이죠. 다음 페이지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지정 요청 중앙행정위원회 장이라든지 또는 시도사나 시장 또는 군수가 누구한테 지정권자인 국장 또는 도지사한테 우리 지역에 여기 좀 뭘 지정해 주세요? 광역계획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뭐 할 수 있어? 요청할 수 있다. 그래서 꼭 지들이 직접 지정할 수도 있고 요청을 받아서 이 국장이나 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죠?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자 이겁니다. 그럼 누가 수립할래? 제일 먼저 나는 게 뭐죠? 바로 수립권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누가 수립하는 게 제일 마땅할까?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할 것 같습니까? 수립권자. 자기 관할구역에다 아니라 최소한 둘 이상의 관할에 걸쳐서 국장이 지정했으면 누가 수립하면 좋죠? 국장이 수립하면 좋죠. 자기가 여기다 이런 도로가 필요하겠다라고 국장이 인식을 했으니까 자기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것이고 그러면 계획도 자기가 수립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라는 원리를 참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그럼 대빵은 뭐만 한 거야? 국장은 광역계획권만 지정해 줍니다. 여기가 이 세 군데가 장차 이런 제사 경인 고속국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지가 갖고 구역만 지정해주고 자기는 물렀습니다. 계획은 다른 자가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구역은 지가 지정해놓고 계획은 누구 보고 수립하러 갈까? 국장 바로 밑에 있는 자를 시킵니다. 그럼 국토교통장 바로 밑에 있는 게 누구다? 바로 시도지사들입니다. 그때는 여기는 시도지사들한테 시켜서 야 시도사 니들이 요 광역도시에 수립하라. 그럼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여기는 어디라고 했죠? 부평 여기 부천시는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 도지사 부천시장이 아니야 경기도 도지사가 됩니다. 그게 시도지사들이죠. 그래서 서울특별시하고 인천광역시하고 경기도 도지사 자기들 세 명이 지들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요 광역도시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따라서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했으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국토교통위원회 광역계획을 지정했지만 그때 안에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그때는 시, 도지사들이 지들끼리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한다. 이게 대원칙이죠. 그런데 이것만 있을까? 아닙니다. 누구도 있을까? 국장도 있습니다. 왜? 자기가 지정해놓고 지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도 있죠. 자기가 국장이 광역권을 지정해놓고 시, 도지사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지가 직접 수립해야 된다. 또 있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째, 누가?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권을 수립한대. 아까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게 국가계획이라고 했었죠. 그 중앙행정기관, 즉 장관들이 수립한 계획과 관련된 그런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는 여기도 누가 한다? 같은 장관인 국장이 자기가 직접 수립해야 한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는 국장이 제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첫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뭐죠?
국장이 여기다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줬습니다. 뭐하라고? 시도사들 얘들 보고 이런 광역도시를 수립하라고 구역을 지정해놨죠. 대빵은 지정만 한다 그랬잖아. 수립은 니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새끼들, 시도사들 말이야. 요 새끼들이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구로부터? 시도사들로부터 뭐가 올라졌는다? 승인 신청이 안 올라다니죠. 자, 시도사가 수립한 건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가서 승인을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왜? 국장이 지정한 목적에 맞도록 얘들이 계획을 수립했는지 국장이 그걸 점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시도사들은 수립한 걸 가지고 지정권자인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준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시도사로부터 뭐가 올라진다? 승인 신청이 안 올라오더란 얘기입니다. 누구 열받을까? 국장 열받겠죠. 그때는 열받은 국장이 자기가 직접 광역도시 수립해야 된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지정권자인 국장과 원래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답니다. 첫째는 어떤 거죠? 수립권자인 시도사가 지들끼리 하려다 보니까 잘한대. 그때는 국장한테 가서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국장한테 같이 하자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공동으로 사업을 진짜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도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장이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죠.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국장하고 시도사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위에는 수립과 관련된 거. 이제 밑으로 내려가자. 도의사가 지정했으면 광역도시는 누가 수립할래? 우리와 같은 맥락입니다. 거의 똑같은 맥락이야. 도지사가 지정했으면 누가 수립한다? 제일 좋은 건 누구죠? 지가 수립해, 지가 지정했으면 지가 수립하면 되지. 근데 대빵은 손에 찬물을 묻히지 않는다. 도지사는 광역계획권만 지정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누구 보고 수립하란다? 집 밑에 있는 자. 누구죠? 여기 시장, 시장, 군수들. 시, 시, 군. 바로 시장, 시장, 군수. 쟤들 보고, 야, 니들이 수립해라. 시장, 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라고 됐습니다. 근데 얘들이 수립하지 않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누가? 도지사가 여기다가 광역계획권을 이렇게 지정해 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도 시장 군수로부터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것도 똑같이 시장 군수가 수립한 건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는 어떤 효과? 3년이 지금 3년까지 없으면 그때는 누가 한다? 도지사가 자기가 직접 그 광역도시를 수립 해야 한다. 승인 신청이 없으면 그때도 도의사가 열받은 도의사가 직접 수립해야 됩니다. 또 하나서 수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경우죠? 원래는 시장군수들 지들끼리 공동으로 수립하라고 그랬는데 지들끼리 협의한 결과 못하겠대. 시장군수들 못하겠대. 그때는 다시 도의사를 찾아갑니다. 가서 도의사님 우리끼리 협의한 결과 도저히 못하겠으니까 도의사님 당신이 해주실래요? 우리 못하니까 포기하겠다는 얘기야. 당신이 하실래요? 라고 하면 그때는 도의사가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가 협의하여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수립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죠. 도의사하고 원래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첫째, 시장군수가 그냥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수립은 하는 건데 지들이 일은 안 하겠대. 지정권자인 도의사님 저희들하고 같이 하실래요?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는 도의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두 번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도의사하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게 나와 있죠. 거기 수립에 관련된 내용들이 수립권자가 그렇게 쫙 나와 있습니다. 아셨죠? 이것도 잘 기억하셔야 되고 그 밑에 수립 기준 하고 돼 있죠. 자, 수립할 때 함부로 막 수립하면 안 될 거 아니야. 누군가 기준을 정해줍니다. 요 기준에 맞도록 수립하라고 기준을 정해주는데 그게 누구일까? 바로 최고대빵 국장입니다. 그래서 수립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누가 정한다? 국장이 기준을 정해준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준 하면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이 잘한다. 국장이라는 거. 이거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래서 기준은 시도사가 정한다. 땡 틀려버립니다. 기준은요, 원래 누가 만들어줍니까? 수립권자보다도 높은 사람이, 야, 니들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는 요 기준에 맞게, 요 기준에 맞도록 수립해. 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 밑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도사보다도 높은 자가 누구죠? 국장이니까. 국장이, 야, 시도사들, 니들 앞으로 도시, 이 광역도시를 수립할 때는 이런 기준에 맞게 수립하라라고 최고답방인 국장이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그렇게 해보면 돼. 앞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하거나 구역을 지정하는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장이 정한다. 기준,
국토에 투자한다. 요거는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페이지 수립하는 절차에서 기공지승송공열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참 복잡해요. 그래서 기공지승송공열 그중에 기초수사하고 공청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는 것 필수적이라는 거 하고 또 하나 공청회는 왜 개최해야 되냐?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공청 개최한다. 공청회 개최 목적은 기억합니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진행한다라는 거. 다음 페이지 승인받으러 간답니다. 아까 누가 수립한 건? 시도사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받고 시장은수가 수립한 건 도의사한테 승인받아라 됐습니다. 그래서 승인 내주는 국장이나 도의사는 뭐뭐 거칠까? 협의심의라는 절차를 갖죠. 관계행정위원회 장들하고 협의하고 도의사의 심의를 거칩니다. 최근에 시험 문제 난 거. 국토교통장은 장관이잖아요. 그전에 항상 중앙도시계의 심의만 거칩니다. 반면에 시도사는 뭐하는죠? 시도사나 시장수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 얘들은 지방도시계의 심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건 잊어서는데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계의 심의를 거친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장인 시도사나 시장수구청장은 지방도시계의 심의를 거친다. 그런데 국토교통장은 지방도시계의 심의를 거친다 해버리면 틀려버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국장은 항상 중앙도시계의 심의를 한다.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게 핵심이고 이제 두 번째 모르는 하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광역도시계획 요 정도만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아까 자기 관할구역에 뭐라고 그랬죠?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관할구역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미래종합청사진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했었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을 아까 개념적인 자기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지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자기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 뭐가 된댔죠?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을 한다. 그래서 먼저 우리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그거에 따라서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자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런 건 누가 수립할까? 제일 먼저 수립권자가 나오겠죠. 오직이란 말부터 누구만 수립한다? ONR의 자기 관할 장들. 왜? 자기 관할 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 우리 서울특별시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을까? 누가 그 계획을 수립합니까?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해야지 그걸 누가 수립해줍니까? 저 부산 광역시장이 수립해줍니까? 아니잖아. 자기 관할 구역의 미래종합청사진은 누가 수립한다? 자기 관할의 장들만 수립합니다. 그래서 오직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걸 좀 전에 말했죠? 자기 관할의 장들, 자기 관할에선 지들이 직접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어디다 수립한다냐? 수립대상 지역이라고 되어있죠. 원칙은 어디서 수립한다? 당연히 자기 관할구역. 자기 관할구역이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군에서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 MUST. 예, 반드시 자기 관할에서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도 있다? 시군 중에서 이 특광, 특시도 시군 중에서 어디만? 시군 중에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두 군데 있습니다. 수립 X캔이라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 또는 군이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있더라 이렇게 기억합니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군이 몇 군데 있다? 두 군데 있다. 첫째,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저 시골 촌구석이야. 그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대. 두 번째, 수도권에 속해도 좋아.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해도 좋아. 인구 10만 명 이상 돼도 좋아. 그런데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지역이래? 자기 관할구역에 전부에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 이미 뭐가 수립돼 있고 여기 따지면 여기 연천군이라든지 또는 안산시라든지 또는 그런데 이미 뭐가 수립돼 있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이 수립된 광역도시계획 내용 속에 뭐 들어있다? 이 각각 시군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 이미 광역도시계획 속에 다 들어있답니다. 그때는 따로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자기 관할구역 전부에 수립되어 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시군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놓고 예외적인 게 있죠. 어떤 얘기죠?
자기 관악에서 수립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인접한 관악에게 전부 또는 일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자기 관악이 아니라 인접한 관악에 전부 일부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라는 거. 즉 서울특별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옆에 있는 성남시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성남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예, 성남시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는 수립기준 똑같습니다. 기준 누가 정한다? 이제 네 번째 수립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가 정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정한대. 그래서 대통령이 또 범위를 정해줘요. 국토교통부장은 네가 기준 정하대. 그것도 네 멋대로 하지 말래. 대통령이 내가 정해주는 요 내에서 네가 기준을 만들어라 라고 해놓고 수립하는 특광특시도시장소들은 국장이 정해주는 그 기준에 따라서 수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여기는 안 써놨는데 거기 뭐가 나오더냐? 여기 더 알아보기 해서 바로 그 옆에 더 알아보게 됐죠.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국장한테 시킵니다. 야 국장 너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 기준 정할 때 어떻게 한다?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되지 너무 꼼꼼하게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수립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대통령이 정해준 겁니다. 그게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마지막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그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대통령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국장이 세부적인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 맞춰서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수립하는 절차하고 나오죠. 그래서 다섯 번째 수립 절차에서 이건 기공지 확승 송공열이라고 나오는데 기초조사하고 공채개최 중에 작년에 시험문제가 기초조사 하나가 났었죠. 뭐가 났었죠? 기초조사할 때 두 가지를 원칙적으로는 또 거쳐야 됩니다. 뭐뭐 거쳐야 합니까? 거기 두 가지 토지 적성평가와 재해 취약성 분석이라는 걸 거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그런데 뭐는 그런 토지적 선박이나 재취약성 분석을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 지금 2반하는 날짜야, 날 전으로 돌아가서 5년, 2반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서 5년 되는 날부터 이 사이에서 지금 이제 수립한 2반하는 날이야, 도시군 기본계획 2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이에서 이미 뭘 했었어? 토지적 선박이나 재취약성 분석을 거쳤다면 따로 지금 이 기초조사할 때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 해야 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게 5년 이내에 이런 저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거쳤다면 그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게 작년 시험 문제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확정 및 승인이라는 게 나오죠. 이것도 시험 문제 잘라요. 누가 수립한 것만 쫄따고 시장군수가 수립한 것만 자기 위에 있는 누구한테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위에는 지 위에 누가 있죠? 도지사가 있죠. 시장군수에 도지사 있다 그랬죠? 바로 도지사한테 뭐 받아야 되고? 승인 받아야 되고 특광, 특시, 특도 수립한 거 있죠? 이때는 자기 위에 있는 누구한테 국장과는 뭐만 하면 된다? 승인이 아니라 협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거 요거 까먹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래서 특광, 특시, 특도가 수립한 건 국장한테 승인 받는 게 아니라 국장과 협의라는 절차를 거치고 시장운수가 수립한 것만 도의사한테 승인받는 절차가 있다는 것 이것도 거기 있는 내용을 분석하면 그런 말이니까 잊지 않도록 조심해서 기억하도록 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한 번만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에요. 한 번 수립했으면 또 일정 기간 지나서도 수립하는데 이게 꼭 뭐 20년 단위를 수립한다, 10년 단위를 수립한다 하면 틀려버려. 어쨌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수립하는데 현재는 20년마다 수립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돼 있어. 근데 그게 꼭 법으로만 정한 건 아니야. 그건 법에서는 없어. 그런 말 없다는 거 조심하시고 법에서는 20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말 없다. 라는 걸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몇 년마다? 5년마다. 5년마다. 5년. 이 5년마다 뭐 해야 된다? 이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한 게 현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5년 될 때마다 다시 정비해서 이걸 현실에 맞도록 고쳐나가는 작업을 해서 이 계획이 서로 뭐 해야 돼? 연속성을 갖도록 해야 돼. 그래서 중간중간에 고쳐나가서 이게 갑자기 새로 수립할 때 왕창 바꾸지 않도록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다는 것. 아까 광역도시액은
5년마다 탄수화물도 없었잖아. 여기는 있다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무슨 게 도시군 관리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도시군 관리가 제일 중요해요. 시험 문제는 제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의에서 개념 및 수립 내용 하고 돼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개념 정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관할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자기 관할 구역의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수립하는 내용이 여기 몇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한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건 몇 가지가 있다? 여섯 가지 내용만 있다는 거. 이것도 시험 문제 집중적으로 거의 매년 나다시피 하는 게 도시군 관리를 수립하는 내용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주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세 번째, 기반시설의 설치점 및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네 번째,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마지막,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라는 여섯 가지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수립하고자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해서 그렇게 지정하거나 변경이 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건 이렇게 여섯 가지 맺다는 거. 머릿점만 따서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 지입. 외우세요. 이거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라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의 관계. 자, 밑에 있는 아까 계획의 위계지수 였죠.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무슨 계획에 광역도시나 또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뭐 해야 된다? 부합하여야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밑에 있는 계획이니까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에 있는 광역도시나 도시군 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한답니다. 그럼 그럴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뭔가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때는 뭐 해야 됩니까? 최고대방 국장이 이 수립권자인 이 도시군 관리 이반권자인 특광특시도도 시장군수에게 다시 야 이거 잘못됐을까 고쳐라고 조정을 요구합니다. 조정 요구에 따라 이 특광특시도도 시장군수들이 조정하면 끝나는 건데 쟤들이 조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지 않으면 그때는 최고대방 국장이 자기가 직접 그 잘못된 도시관을 지가 직접 위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밑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은 위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 등에 부합해야 된다. 근데 잘못 수립됐어 부합하잖아. 그때는 특광특시특도시장수에 다시 고치면 되는데 이 새끼들이 안 해? 최고대방 국장이 조정을 요구합니다. 야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 빨리 고쳐 조정을 요구합니다. 그래도 이 조정에 따라 정비해야 된다. 지대로 고치면 돼. 근데 여기까지 정비해야 되는데 안 고치면 어떡할래? 그 정비해야 한다까지만 끝났어. 거기는 안 고치면 어떡할래? 그거는 원리 넘어간다. 여러분들 550 몇 페이지냐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원리가 되냐는 게 어디에 가 있어. 원래는 이반권자에서 국장이나 도지사가 직접 위반하는 사유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다는 지금 더 알아보기에 나와 있어요. 552페이지 우측에 보면 더 알아보기 하고 국토교통위원회 이반사유라고 되어 있죠. 그 중에 몇 번째? 세 번째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반사유 하나 둘 셋 중에 세 번째 거.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오죠? 자, 잘못된 도시군 관리계획 국장이 고쳐라 라고 조정을 요구했는데 조정 요구에 따라 응하지 않냐면 그때는 열받은 누가? 국토교통위원회 자기가 직접 그 도시군 관리를 자기가 위반할 수 있는 것. 세 가지 중에 세 번째가 국장이 자기가 직접 위반한 사유다. 글리갑니다. 따라서 잘못된 도시군 관리은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 국장이 조정을 요구하면 그에 따라 정비해야 되고 만약에 안 하면 열받은 국장이 자기가 직접 잘못된 도시군 관리을 고치기 위한 위반을 직접 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도 같이 기억합니다. 계획의 차등적 위반이란 건 무슨 말이죠?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시하고 농산어촌하고는 시골하고 도시하고는 영역이 다르잖아. 따라서 수립할 때 뭐가 필요하다?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골에서 수립하는 거하고 도시에서 수립하는 거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차등을 두어 입안해야 된다. 이 수립입니다. 자, 두 번째 도시의 수립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수립 절차로 보자.
이때 수립 절차라고 하는 건 뭐로 나눠지더냐? 이거는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 둘로 나눠진다. 이렇게 정리하십시오. 이반 절차와 결정 절차로 나눠진다. 이반이라는 건 뭐죠? 초안을 작성하는 걸 입안. 한자로 쓰면 설립자입니다. 계획안자입니다. 계획안을 세웠다. 초안을 만들었다. 이게 입안이고 내용을 확정짓는 건 결정 절차다. 결정 이렇게 쓰죠. 그럼 입안 누가 할래? 제일 먼저 입안권자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입안권자도 한번 애울려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입안권자는 누구일까? 자기 관할 구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할 것이냐. 이건 거니까 누가 그 계획을 입안한다? 자기 관할 구역의 장들이겠죠. 자기 관할 구역. 자기 관할 구역에 누가 한다? 장. 그럼 장이 누구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수. 자기 대빵이 관할의 장들이 지들이 직접 도시군 관리를 입안합니다. 그래놓고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 국장이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고 도의사가 직접 입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중에 심화 그 과정 옆에 보면 더 알아보기에 나왔죠. 국장이 직접 입안한 것 중에 첫 번째 거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자기가 직접 입안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다. 그게 시험 문제 났었죠. 자, 근데 이 입안권자들한테 뭐 해달라고? 도시군 관리점 입안해 주세요. 라고 뭐 하겠다? 입안을 매하는 게 있습니까? 입안의 제안이라는 게 있더라. 이거 시험 문제 영순입니다. 매년 영순입니다. 작년 시험 문제 건너뛰었습니다. 무려 7년 동안 맨 하다가 작년 한번 건너뛰었죠. 올해 안 나면 내 손가락 자른다. 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입안의 제안은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아셨죠? 첫째, 입안의 제안이 뭐죠? 도시군 관리계 입안권자들한테 이러이란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해 주세요. 라고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입안을 제안, 프로포즈 하는 거죠. 입안 좀 이렇게 해 주실래요? 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누가 제안한다? 주민, 괄호 열고 이해관계자 포함. 그때 이 사람들이 제안할 때는 구두로만 제안하면 안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 계획 설명서를 첨부합니다. 세 번째, 어떤 것만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요 중에 아까 여섯 가지 내용이죠? 요 중에 어떤 걸 해달라고? 첫 번째 요거,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획해달라고. 여기다 기반시설이 뭐랬죠? 도로, 공원, 학교 같은 거.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시설. 그런 기반시설 좀 여기다 설치해 주실래요? 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 요지 지구단위 계획 구역쯤 여기다 지정해 주세요. 또는 변경해 주세요. 또는 지구단위 계획쯤 수립해 주세요. 수립된 것쯤 변경해 주세요. 라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것을 세 번째는 뭐냐? 산 어디에 있느냐? 여기 들어있어요. 용도 지역, 이걸 용도 지구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용도 지구 다 안 했거든? 용도 지구는 경미, 보시계, 고치, 판방 등 하고 여기 개자가 있어요. 개발진흥 지구. 이 개발진흥 지구는 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개발진흥 지구 다섯 가지 중에서 주, 산, 관, 복, 특, 이렇게 나중에 다섯 가지 있어요. 그 중에 이거, 산업, 유통, 개발진흥 지구. 산업, 유통, 개발진흥 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그것 좀 변경해 주세요. 하고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결국 입안 제안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다? 세 가지. 기반시설의 설치점 및 계획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변경, 지구단위 수립변경에 관한 거. 이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 기지산, 이게 산자야. 기지산. 요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 기지산. 예, 기지산도 있어. 바로 기지산이 입안을 제안하는 사유가 된다는 것. 그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이냐면 이 기반을 제한 들어가려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거기 있는 토지 수자들의 동의서를 첨부합니다. 그게 새로 신설된 거로서 꼭 외우셔야 돼. 얼마큼 도움받을까? 이거는 5분에서 기반시설 설치하고서는 그 해당 토지 수자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거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산업통계발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수자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이걸 기사, 지산, 이. 3분의 1이니까 2죠? 기사가 지산 2하고 기지산으로 등산 가자. 예, 기지산으로 등산 가는데 누구하고 누구하고 간답니까? 기사하고 지산이하고 그렇게 간대. 기사, 지산 2 동의 요건 아주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때 산업 유통 개발진흥 지구는 아무데나 지정하는 건 안 됩니다. 원래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있는데 아직 우리 용도지역 다 안 배웠어. 계획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있는데 그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는 면적이
적어도 100분의 50 이상 계획관리지역에 차지하는 게 50%고 나머지가 자연녹지지역이나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포함시켜야 돼. 원칙은 어디에 속한다? 계획관리지역이 적어도 50%는 포함돼야 되고 나머지 포함시킬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무데나 되는 게 아니라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나머지가 포함돼야 됩니다. 그때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만 돼야 됩니다. 면적은 너무 넓어서는 아니 된다. 얼마?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만 포함시킬 것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내용에서 곧 계획관리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따로 안 써놨어요. 너무 깊이 들어가서 하여튼 그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정도만 들어보시죠. 자, 그래놓고 이제 도시계획의 자문을 거친 후에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결과 통보해줘야 됩니다. 누가? 여기 주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이반지안 들어갔죠? 기지산에 관련돼서 들어온 걸 이반권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다시 이반지안 들어온 제안자들에게 결과 통보해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다? 원칙은 제안일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하나요.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 45일 1회 하나요. 30일 연장 가능이라고 됐죠. 그때 이 제안받은 이반권자가 그래? 그 도, 여기다 도로 만들어달라고? 알았어. 그럼 우리가 이반할 테니까 대신 이반하는데 또는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계획을 이반하거나 계획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야. 기초수사하는 데 들어간 비용 이런 것들 너희들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래? 그러면 이반해 줄게. 그 이반자가 이반권자가 제안자들과 협의하여 이반 및 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반의 활용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아까 도시군 관리계획대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해서 이반지안 들어갔잖아. 그럼 이반권자들이 이반할 때 원래 도시군 관리계획대서와 계획설명서를 또 이반권자들이 그걸 수립해야 돼요. 근데 그걸 따로 수립하지 않고 누가 올린 걸? 제안한 주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올린 그 도시군 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있죠? 그걸 뭐로 할 수 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로 수립하지 않고 주민들이 갖고 온 걸 그걸 활용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반 절차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반 절차는 원래 몇 단계 되냐? 3단계를 거칩니다. 제일 먼저 기초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반이라는 게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반하기 전에 기초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특히 이반권자가 거치는 절차에 지방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결정권자가 지방의 의견 듣는 게 아니고 이반권자가 이반하기 전에 지방의 의견 듣는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고 이거 기초수사할 때 원래는 세 가지를 거칩니다.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재취약성문서 이런 그 세 가지를 원래는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어. 근데 거기 옆에 오시면 기초수사를 생략하시는 경우 해서 더 알아보게 해서 쭉 다섯 가지 나와 있죠. 그것도 첫 문제 심심찮게 나는데 좀 깊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기초사를 생략할 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반에 특례로 가는 건 아직 광역도시계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자는데 이거 광역도시계 도심에 수립되자는데 도시군 관리를 조속히 이반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장기계획인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인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이반할 수 있다. 광역도시 도시군계획을 수립하면서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뭐로 넘어가자? 결정 절차로 넘어가자. 그럼 누가 결정할래? 결정권자가 나오겠죠. 이때 이 결정권자는요. 원칙은 누구 되냐? 원칙은 중간대빵입니다. 그럼 중간대빵이 누구죠? 바로 시도사입니다. 시도의사들이 원래는 결정해야 됩니다. 다만 대도시에서는 누가 결정한다? 대도시장입니다. 이때 대도시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수원시 이런 데는 다 뭐죠? 인구가 50만 명 이상 되는 시들입니다. 거의 100만 명이 되죠. 거기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그냥 도지사 밑에 있지만 그래도 대도시장이라고 부르고 이 대도시장들은 누구랑 동급이다? 도지사와 같은 동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해야 될 권한을 대도시시장이 자기가 직접 행사합니다. 따라서 원칙은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도사가 결정해야 되는데 대도시에서는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대도시장이 지가 직접 결정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다만 또 하나 있어. 시장 군수. 여기 시장은 쫄다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군수. 인구가 50만 명 미만인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나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도 하나 있습니다. 원래 얘들은 2번만 해야 되는데 결정도 한답니다. 어떤 경우죠?
시장수가 입안한 이거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의 수립 변경. 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해서만은 시장운수들이 지들이 반했으면 그 지구단위계 구역 지정병, 지구단위계 수립변경은 누가 결정한다? 시장운수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합니다. 그럼 이제 예외적으로 누가 직접 결정권자가 될까? 최고대판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게 있고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때 국장이 직접 결정하는 건 몇 가지? 네 가지. 이거 떼어두셔야 됩니다. 첫째 뭐한 거? 국장이 뭐한 거 있어서 입안한 거. 아까 국장 자기가 입안하는 거 세 가지 있다고 그 전에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있었죠? 국장 자기가 입안한 건 자기가 직접 결정합니다. 두 번째, 개발제한구역이란 그린벨트 지정변경,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세 번째,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변경, 아직까지는 국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아까 여기 있었죠? 개도시 수준에서 개발제한구역, 입주규제 최소구역, 요 입장, 입주규제 최소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 시가와 조정은 다만 시가와 조정은 국가계획과 연계됐을 때만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변경만 그때는 국장이 직접 결정하고 국가계획과 연계되지 아니했을 때는 시지도의사 원칙적인 결정권자 시도사가 지가 직접 결정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이 개입 시에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이 개입 시에는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면 되고 해양수산부장이 직접 결정하는 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역할에서만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개도시수의 숫자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은 해양수산부장이 자기가 직접 결정하자 된다. 이게 결정하죠. 결정 절차 2단계 해가지고 관계행정결의장과 협의하고 도시관의 심의라는 걸 거쳐서 뭐한다? 결정 고시한다. 협심결 협의 심의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치면 도시군 관리 결정 고시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옆에지 도시군 관리계 결정 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거기까지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은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직접 효력이 있기 때문에 도시군 결정 고시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네 번째로서 효과에 관한 문제 아주 중요합니다. 효과도 시험 문제 매년 나죠. 첫째로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는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할래?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민들에게 직접적 효력이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이 언제부터 할래?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한다? 땡! 틀려버립니다. 5일 후에 효력 발생한다? 땡! 틀립니다. 그럼 어느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럼 지형도면은 뭘까? 자, 그림으로 그려보죠. 여기가 지금 어디냐? 서울특별시라고 하죠. 그 서울특별시에 이번에 서울특별시 지금 이 지역 중에 구로 일대 여기를 이번에 뭐로 지냈대? 여기를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으로 지정했답니다. 그럼 일반 상업지역이라는 건 아직 안 배웠는데 용도지역 중에 하나야. 그 용도 중에 하나인 일반 상업지역을 여기다 지정했으면 이 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가 구체적으로 일반 상업지역인지 이거 고시할 때 어떻게 고시해야 되냐? 일반 상업지역이란 한마디로 용도지역이거든요.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했다 이 말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란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를 결정 고시했죠. 그럼 언제부터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에서 효력이 발생하느냐 얘기입니다. 뭐한 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그럼 지형도면을 고시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지형도면이라는 게 바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라는 그림에다가 요번에 일반 상업지역인 게 서울특별시 구로고 여기서 여기까지다.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고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려주는 거. 그게 지형도면 고시라는 겁니다. 그걸 고시한 날, 그날부터 여기는 뭐가 된다? 일반 상업적으로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안에서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이 안에서 뭔 사람이 있어? 인허가 등을 받고 이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사람이 있어서 건물 짓려고 공사 시작해서 일반 상업적 지정되기 전에 무슨 지역에 있었어? 주거지역에 있었어.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지고 있었어. 그런데 일반 상업적이 돼버렸어. 자, 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있는데 일반 상업적으로 못 짓는 건물이라면 이거 일반 상업적으로 지정된 이후에 계속 지어도 될까? 못 지을까? 예,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예, 상업적으로 지정된 거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다?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예, 이미 합법적으로 공사에 착수했던 자는 용도지역 변경에 관계없이 금이 도시군 관리계 결정에 관계없이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이번에 여기다 지정되는 게 뭐가 지정되느냐? 두 군데 구역이 지정됐답니다. 저런 게 아니고 일반 사업적이 아니고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시수구역 어디 있었죠? 여기 있잖아.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요 시수
개도시수의 시가와 중역 수산무게 지정고시 되면 이 안에서는 뭐가 될까? 그냥 계속해도 될까? 안 됩니다. 이때는 뭐가 필요하죠? 3월 내 신고라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때는 3월 내, 즉 시수구역에 지정고시 된 날부터 3월 내 뭐하고? 신고는 하고 그 안에서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수구역이 지정고시 된 날로부터 3월 내 이렇게 날 하고 있어요라는 걸 신고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라는 것만 그것만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지형도면의 작성 고시라는 게 되죠. 아까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할까? 이방권자들이 작성한다. 왜? 자기들이 도로 내겠다는 계획을 초기에 입안했으니까 내용을 제일 잘하고 있으니까 어디서 어디까지가 도로 만들고 가는지 어디 어디까지가 일반 상업적인지는 입안했던 자들이 제일 잘하니까 자기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예외, 국장, 도의사 이 자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 그 중에 쫄다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만 대도시가 아닌 시장하고 군수만은 아무래도 쫄다가 만든 건 불안하잖아. 따라서 도의사한테 뭐 받아라? 승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도시가 아니라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래 돼. 대도시장은 승인받지 않고 대도시가 아닌 시장과 군수만 지후에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 승인 시처 받은 도의사는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승인 내줘야 된다라는 것까지. 또 이 도시군 관계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도 5년마다 뭐 한다?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정비된다는 거.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제 도시군 관리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뭐죠? 도시군 관리로 수립하는 내용들. 용용 개도시수 기도 정치 입 이게 무엇이더냐? 이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잠시 쉬었다 들어가시죠.